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수십 년간 강제동원 피해자 옆에서 함께 싸웠던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소송지원회 대표가 3년 만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다카하시 대표는 최근 우리 정부가 보이는 미온적 태도는 피해 당사국 정부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소송지원회 대표가 광주에서 만났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24년, 한국 대법원의 승소 판결이 있은 지는 4년이 지났습니다. 원고 5분 중에서 2분만 생존한 상황. 시간과 싸우는 이들에겐 서로의 건강을 묻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1998년, 일본의 양심 세력들과 나고야 소송지원회를 꾸린 뒤부터 다카하시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버시고 버팀목이었습니다. 반갑게. 제일 반가워. 늘 우리 가족이나 한가지요. 다카하시 대표의 다음 발길은 5.18 묘지에 안장된 김혜옥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일본을 찾을 때면 배웅 나간 다카하시 대표의 차엔 김혜옥 할머니의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라오키니 있대. 歌って 踊って これはヤンクンドク 할머니 같이 歌って 踊って 一番 賑やかで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다카하시 대표는 그리운 이들과 만남이 반가우면서도 최근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와 싸우고 있는 듯한 할머니들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피해국의 정부가 피해자 시민에 대해 눈을 向けない. これはもう政府の 資格가 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또 외교부 제동으로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이 보류된 데 대해선 안타깝지만 한편으론 예상된 결과기도 했다며 할머니들이 건강을 잃지 않고 함께 싸울 수 있길 바랐습니다. 긴도대신탄 피해의 것을 知ってからもう 35년이나ると 36년이나ると 근데 마다 해결してない. 本当に 가해국의 시민으로서 申し訳ない. 本当に 申し訳ないと思いつつ 다카하시 대표 등은 이번 방문 동안 지난 2003년 나고야 현지에서 근로정신대 문제를 고발한 연극 봉선화가 내년 광주에서 공연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 공유자전거 타랑개가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할지 말지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사업에 더는 예산을 들이지 말자는 지적이 나오면서 2년 반 만에 아예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대로변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입니다. 광주시 공유자전거 타랑개가 자리마다 들어서 있습니다. 다른 자전거 보관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용하는 사람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광주시는 타랑개를 운영해 왔는데요. 이용 횟수가 하루 평균 70회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총 350대 풀려있는 데 비해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무지구 일대 지역 밖에선 탈 수 없다는 게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상무지구에만 있는 걸로 알아서 저희 근처 동네에는 없어서 이용을 못 해봤었어요. 네, 이용 범위 확대되면은 잘 쓸 것 같아요. 회원 가입 시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많고 결제 수단이 한정적이라는 점 등도 타랑개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카카오 공유 자전거의 인기를 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껏 타랑개에 들어간 예산은 16억입니다. 이 사업을 지속한다면 해마다 5억씩 추가로 투입됩니다. 광주시 의회에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타랑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예산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줄어드는 건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제대로 투자해서 활성화시킬 건지 아니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으로 공공자전거에 대한 투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자전거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좋을 거냐에 대한. 하지만 하루 이용료가 1,000원에 불과하다는 장점도 있는 만큼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좀 더 마련해보자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간 영역은 근거리 교통수단을 활용하고 저희 타랑개는 레저라든가 근광용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영역을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광주시 공유자전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가 광주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났습니다. 풍산개를 두고 신구 정권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대통령 기록관과 광주시 간 협의를 거쳐 우치동물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건데요. 고미와 송강이의 모습은 시민들에겐 다음 주부터 제한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고미와 송이가 광주의 새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사육사와 함께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고미와 송강이는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들이 다 건강해 보이고 그거는 봤었거든요. 그 대통령 기록실 다시 반환됐다는 건 봤었는데 생각보다 여기 와서 더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고미와 송강이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 경북대학교 동물병원에서 광주로 이송돼 왔습니다. 도난과 분실에 대비해 우치동물원 내 실내 사육장에서 키워질 예정입니다. 활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고미는 신장결석이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송강이는 외이염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원 안에는 고미와 송강이가 낳은 벼리도 있는데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당분간은 분리사육할 계획입니다. 저희 수의사들이 좀 전문화된 분야가 있는데요. 뇌과, 외과, 상과, 그리고 피부과, 안과 이 네 개의 과에 협력병원을 좀 지정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고미와 송강이가 광주까지 오는 데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고미와 송강이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입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를 위탁받아 키워왔지만 관련 지원 입법이 추진되지 않아 지난달 대통령 기록관에 반환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기록관은 우치동물원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등 풍산개 자견을 분양받은 곳에 고미와 송강이를 키울 수 있는지 의뢰했고 우치동물원 측이 키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우치동물원에는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의 후손 한 쌍이 키워지고 있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평화의 씨앗을 키우듯이 송이, 송강이랑 고미랑 잘 새싹 다루듯이 남북 화해 협력을 키워나가는 마음으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분양이 아닌 대여 형식으로 광주로 온 고미와 송강이는 다음 주부터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2시간씩 동물원 산책을 하는 동안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된 지 26일 만에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시내버스 회사 측이 연료를 공급하는 목포 도시가스에 23억 원의 가스 연료비를 체납했기 때문인데요.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영하권의 날씨 속에 출근길, 등교길에 나선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새벽 5시 첫 배차부터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멈춰선 건 태원 유진이 버스 연료인 압축 천연가스 대금을 목포 도시가스에 미납했기 때문. 7월부터 체납된 금액만 23억 원에 달합니다. 버스 운행이 재개된 지 26일 만에 또다시 임시버스가 투입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사 측에서 자꾸 이러면은 시민들, 서민들만 이렇게 더 힘들어지고 그러잖아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회사 측에도 조금 양보하시고. 이제 그 출근을 8시 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버스가 그 넘어가는 게 무조건 첫 차가 8시 이후부터 시작하니까 그게 불쌍. 이번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은 지난 10월과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목포시가 재정 지원을 빌미로 개입할 수 있었던 파업 사태와 달리 연료비 미납 사태는 태원 유진 측이 감당해야 할 내부 경영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못하죠, 그거는요. 그렇죠. 그건 자기들 경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경영 정리를 해줘야죠. 이거는 좀 그때랑도 논조가 좀 틀립니다. 목포 도시가스는 버스 회사가 가스비를 내겠다는 확약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연료를 공급하겠다는데 버스 회사 측은 추가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파업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유감 표명 한마디 하지 않았던 태원 유진사 측이 한겨울 시민 불편을 의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혀 없는 지금 현 상황에서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뭐 현재 네.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전혀 없다 보니까 뭐 막막하네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돼 인건비 지급이 없었던 지난 파업 때와 달리 이번 버스 운행 중단은 버스 운수 노동자 임금은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버스 운행이 안 돼 수입은 없고 연료비 납부, 노동자 임금 등 쓸 돈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태원 유진은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극심한 가뭄을 겪는 광주와 전남에 120억 원가량의 특별 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에 따르면 행안부는 국민의힘 전남도당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극심한 가뭄으로 불편을 겪는 호남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처럼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교세는 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 광역 수도망 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속히 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또 대책위는 현대산업개발에 2년의 영업정지 혹은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가 경찰과 의료기관과 손잡고 자살 시도자와 급성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위기 상황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경찰청, 국립나주병원 등과 정신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응급입원에 필요한 기관별 역할과 24시간 응급입원 요청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지원과 협력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 휴일 영향으로 감소했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953명이, 전남에서는 984명이 코로나19 신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 1일 확진자 수가 최근 3,000명에서 4,000명대를 기록하다 주말 동안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1,000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에서만 확진자 3명이 숨져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가 791명으로 늘어났으며 광주 전남에서 현재 22명이 위중증 환자로 분류돼 집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전남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한반도 북쪽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이 발달돼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지역에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눈은 모레 새벽에 가장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보됐고 강한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또 한 명의 오른손 외국인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타이거즈 구단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 27살 아도니스 메디나와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